환영하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마음이 무거운 것도 있고 또 힘들게 하고 육체가 연약한 것도 있고 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7절 시작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할 때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어떻겠어요? 더 마지막이겠죠.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셨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이야? 선악간에 하신 심판이에요. 그 선악간에 하시는 그 심판,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주께서 갚아주시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각 사람이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하였느냐 무엇이든 선이든 악이든 그 행한 대로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쓴다는 얘기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반드시 그 힘들게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신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니까. 그러니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쁜 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우리가 심판대에 설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때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내가 주님이 취하여서 갔다면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내가 다시 행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내가 이제까지 산 삶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그리고 그 행한 선에 대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하셨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상받을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불살라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새 나라가 창조되어지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라는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과 셈할 준비를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서서 하나님과 선과 악을 얼마큼 했는지 셈하는 날, 그 셈하는 대로 내가 주님 앞에 받을 게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준비되어져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게 아주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악해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으니 너는 이방 족속에게 가서 그곳에서 잠깐 동안 이방 족속을 섬기는 그 시대를 지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바로 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의미해요. 즉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의 속성을 가진 육체의 사람들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아브라함을 아직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기 전에는 이 땅에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를 주님이 기한으로 두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이 꽉 찰 때까지 두신다는 거예요. 노아 때에도 그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땅이 창대케 되어지면서 악이 가득 차니까 그때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악함 속에서 사느라고 힘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힘든 거 왜 훈련받고 있느냐? 더 힘들어질 때 그것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세상에서 세상을 쥐고 있는 그 권세들이 더 발악을 하게 돼요. 왜? 끝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끝이 가까울수록 더 자기네들의 그 포악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당연한 이치로 알고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모른다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야? 너무나 살기 힘들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거야? 그것을 보고 그거를만 가지고 속상해하고 아파하면 그것은 지금 내가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치닫고 있고 죄악으로 치닫고 있고 점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점점 더 가기 때문에 남을 돌아보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어떻게 상처를 받든 말든 일단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걸 빼앗기지 않게 해서 더 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영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육적인 생각 속에서 육적인 감정이 휘둘리고 육적인 그 판단력으로 세상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잠자는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깨어서 일하고 있고 먹고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자는 동안 도둑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취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습니까? 내 영혼을 지금 악한 영이 취해가고 있는 거를 모르고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내 심령에 도적이 들어왔는데 내 심령에서 더럽히고 행아리를 치고 그리고 내 심령을 어둠으로 만들어도 그대로 그것을 용납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빛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밤에 취하고 우리는 낮에 속했다. 낮에 속했다는 건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어둠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어둠, 사망 권세가. 그래서 괴롭고 낙심하고 또 미움과 원망과 좌절과 이러한 많은 어둠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역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빛에 속한 자요 낮에 속한 자라면 예수님의 빛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어둠이 내 심령을 지배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속했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어떻습니까? 빛으로 충만하십니까? 정말 낮에 속하였다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무장? 의의 군병이 되어져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로 힘입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힘입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되어져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셨습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서 여러분 생각이 늘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생각이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느냐. 구원의 소망. 항상 저 하늘나라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이 거기에 맞춰서 초점이 맞춰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것을 생각하면 살고 있느냐. 우리가 육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것을 생각하면서도 세상의 일을 해야 되니까 생각하면서도 그 모든 것의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바탕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너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않는 거 이거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생각 속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아니하는 건 내 심령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에 평강이 없는 것은 내가 불의에 나를 도구로 준 거예요. 나를 도구로 주었기 때문에 불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죄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버린 거예요. 사망의 어둠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럴 때 불의의 군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죠. 누구에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 내가 그와 같은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용납하면 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의를 붙잡으면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걸 붙잡고 어떤 것에 나의 마음을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의를 붙잡았느냐 아니면 죄를 붙잡았느냐. 죄를 붙잡은 건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 육체가 주는
그 어떤 것을 붙잡았다면 죄의 마음을 붙잡은 것이고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인 구원의 소망을 머리에 쓰고 의의 흉배를 붙여서 정말 주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근신하라라고 말했어요. 근신하라는 말은 어떤 것이 근신하라는 마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허리는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이 허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허리를 수그리는 것,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가 되어진 걸 말해요. 그분은 나의 주요,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머리요, 나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허리를 동이는 것은 겸손한 것. 그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 옷이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진리로 띠를 띠는 것을 말해요. 진리로 띠를 띠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세, 그것은 말씀의 진리 안에서 늘 매여 있는 자세를 말해요. 그럼 겸손하다, 이 근신하라, 겸손하다, 겸손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늘 예수님 앞에 나는 없고 그분만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면 진리의 말씀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되 말씀에 의거해서 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근신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10절. 모든 은혜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말이 있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예요. 그 원수를 대적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귀의 권세를 진멸했거든요. 그의 허리가 되어졌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 속하여서 그를 이겨야 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게서 나타남으로 결국은 마귀를 대적해서 죄가 더 이상 나에게 관영하지 못하도록, 내 삶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대적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어둠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늘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마음입니다. 그와 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사람은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그냥 감내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신한 사람은 뭘 감내한다고요? 고난을. 사단이 어둠으로 내게 침범해 와서 나에게 어떤 고난을 줄 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감내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근신하는 심령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정신을 차리는 것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근신하고 내가 허리를 동이고 주 앞에 겸손해야 되지만 이것들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우리는 육신이 약해요. 육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지도록 도우실 거니까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 근신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자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하는 것마다 주께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 앞에 구할 때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내가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이심을 삶 속에서 나타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이 되심을 또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주가 되게 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일을 능히 피해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란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일어날 환란 속에서 그것을 능히 피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모든 환란을 통과한 사람인 거예요. 계시록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만큼 자기를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못 박은 사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환란을 통과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 견고한 자가 아니면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장차 올 모든 일, 환란의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피하고 요리조리 피해서 내가 참 아무것도 나는 안 당하고 이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라는 의미예요. 어떤 환란 속에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긴 사람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환란을 안 겪었나요? 아니요. 똑같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고 똑같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환관이 되어졌고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므로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메대 파사 왕이 바꿔질 때에도 그는 계속해서 그 총리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냈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나타내므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칭송하게 찬송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끔 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선다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도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쓰고자 하면 높아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그 믿음으로 서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가 이 다가올 환난에서 이겨야 되는 것, 마지막 때에 택한 자라도 삼키고자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유혹이 장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택한 자도 넘어갈 만큼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미혹, 유혹에서 내가 넘어가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굳건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우리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앞으로 다가올 환난, 우리에게 임할 유혹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하고 그 어떤 것을 볼 때도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내 심령을 늘 근신하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이 자세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이 마지막 때 곧 임하실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왜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셨어요. 주님이 시켜주신 그 확증된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은 사랑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했느냐?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가 약해서 아니요, 우리의 죄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습니다. 악하기가 그지없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무 값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울에다가 놓으면 도토리 키재기처럼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있나요? 아니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다만 주님이 그 보혈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죄 없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으시고 쓰시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똑같이 봐야 돼요. 똑같이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돼요. 똑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야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혹 나한테 죄를 짓더라도 그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으라는 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는 거,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라는 이 말은 행위를 하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열이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오는 짓을 내 옆에서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본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죄인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만큼 지금 악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걸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랬어요. 그냥 사랑한 것도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이 말? 아니요. 그 입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말, 성경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시니까 그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사랑이 역사되어져요. 내가 살아있는 만큼 사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를 줬다고, 야 이제 나는 자유했어, 그래가지고 그 자유하는 대로 이제 내 맘대로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자유는 십자가 안에서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평강이 오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늘 그 사랑에 종노릇을 하는, 사랑 앞에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만 나타나는, 내 삶이 완전히 사랑에 덮여진 그러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랑의 종도 되어지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속한 자도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면 사랑의 종노릇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걸 알면 아는 만큼 내가 안 죽었다는 걸 알고 죽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내가 아직도 겸손해지지 않은 걸 알고 주 앞에 더 죽기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근신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내가 죽은 만큼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육이 죽은 만큼 영이 깨어납니다. 육이 살아있는 만큼 영은 장님이에요. 세 번째 구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왜 우리에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러느냐.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대접하는데 원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했는데 너는 얼마만큼 나한테 줄게.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준 만큼 요구합니다. 내가 죄의 속성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냐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열심히 섬기고 나서 너는 나한테 얼만큼 줄 건데? 라는 요구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있다면 그거는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에게 대접을 하면서 그 대접이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을 하면 요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러죠?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은 값없이 준 사랑,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이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그 사랑을 주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도 원망 없이 대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원망 없이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1절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이 단어에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건 그거는 다른 이방인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기를 원한다면이에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대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자기 생명과 맞바꿔서 자기 생명을 대신 주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그 사랑을 정말 내가 받았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너희도 사랑할 때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 없이 대접하는 얘기는 아유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대접하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죄인으로 그래도 그를 사랑으로 대접하는 거. 대접은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걸 할 수 있어요. 왜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왜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정말 넘치도록 후히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한테 헤아리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 너도 정죄를 받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너도 나한테 헤아림을 받게 되는데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헤아리지 않냐고 내가 너의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고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하는 이 사랑을 네가 입고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이것을 네가 받기 내가 원하기 때문에 원망 없이 대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하거나 아니면 억울한데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하는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더 부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더 축복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더 사랑으로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걸 하라 그러니까 내가 원망 없이 섬기리라. 정말 원수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된다면 주님은 후한 분이시죠. 그분은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후한 분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 정적인 마음으로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적인 생각으로 구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육체의 생각으로 구제하면 분명히 어떻게 돼요? 대가를 원해요. 영적인 사랑의 마음에서 하면 조건이 없어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그가 혹 돌아서도 나는 조건 없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원망이 없어요. 그래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거.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나예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나에게 축복하길 원하고 나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주길 원하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그 구원이 너의 것이 되어지고 나의 축복이 너의 것이 되어지고 나의 사랑이 너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알아야지만 나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다르게 주셨어요. 각각 은사를 다르게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셨지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르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것을 12절에는 몸과 지체를 비교해서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이 은사를 다르게 하신 것은 각 몸의 지체들이 다른 자기네들의 기능을 가지고 자기의 일에 열심을 내면서 봉사할 때 이 몸이 한 몸으로 잘 운행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해야 될 그 분수가 있어요. 다 목사냐? 다 선지자냐? 다 가르치는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주시는 역할은 다르지만 결국은 이 모든 역할은 한 몸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한 집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한 집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그 역할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한 가정이에요. 한 권석이에요. 우리 역할이 각각 다르지만 한 가정이 온전해지려면 각각 자기 노릇을 충실히 해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 자리에 앉으면 얘기가 되겠어요? 아니죠. 여자가 남편의 위치에 올라가 앉아있으면 그 가정이 똑바로 되겠습니까? 아니죠. 다 자기의 역할이 분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모든 일을 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한 거였냐면 히브리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 집을 짓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집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모세고 그리고 그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집이라고 표현해요. 몸이 곧 집이요. 교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각각이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을 짓는 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종노릇 하는 사람 모세라고 표현했어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했다 그러냐면 이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몸이 되려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서 아이고 더러운 게 여기 있네 회개하게 하고 씻고 닦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오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 육의 사람의 죄 이러한 정욕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그리스도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집이 온전한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같은 말을 로마서 12장 16에서 17절에 말하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각자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일할 때 내 것에만 충실하는 겸손한 자세, 겸손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할 때에 뭐가 되어져요? 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지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늘 말을 하되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늘 행동을 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형제가 쓰러질 때 그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말은 하나님의 말 외에 세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몸이 존재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주장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의 머리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루는 일은 무엇을 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점점 더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져 가야 되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선한 일을 원하는 선한 일은 바로 몸을 세우는 일인 거예요. 성도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영혼 하나를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지도록 하는 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해요. 선한 일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내가 대응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대접할 때 원망 없이 대접하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서 허다한 죄를 덮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이 선한 일에 동참한 선한 청지기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일하도록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름 부음 받기 원하세요? 주님의 일을 하면 거기에 맞는 모든 걸 주십니다. 기름 부음도 주시고요.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은사도 더 확장되어져요. 주님은 모든 걸 주실 수 있는데 그걸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 주님이 다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주 앞에 울려 퍼지길 원하는 거예요. 너도 모든 자들이 그래서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영광받으시는 거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이냐. 이 마지막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온전한 선한 청지기로 나를 잘 관리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구하세요.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구한다면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인내의 훈련을 통과한 후에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가 뜻을 같이 하여서 함께 그 일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 이유, 아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읽었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도록.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로마서 15장 5절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의 바탕은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의 주가 되셨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셨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